요술 방맹이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나더 레벨 냠냠냠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킹반네잉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에 소폐 점령하고 산적 이제 잡을 차례죠. 근데 750원. 4개, 1개. 나갈 수가 없고. 마을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소폐라는 곳은 산적의 습격을 자주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이나 퇴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 근처의 도적들을 퇴치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도적들은 어디 숨어 있는가
저는 일단 소문으로 전해 들은 터라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건, 뭔가 알고 있지 않소? 산적이 살고 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태산하고 팽성입니다. 태산하고 팽성이라. 좋다. 어쨌든 출격하자. 산적을 토벌하러 간다. 그렇군요. 준비가 되셨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적이지만 방심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세 곳을 종류별로 이제 가서 잡아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콩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4개 사놉니다. 이제 손건이 들어와가지고 주의 아군 HP 회복까지 되는 손건이 들어와서 S 다 90 넘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손건 지력 3개. 통솔 민첩. 통솔은 32니까 16개. 민첩은 28이니까 14개. 행운은 7개. 이렇게 먹여야죠. 근데 이제 사실상 지력만 먹이면 될 듯. 장비. 깨죽이 3레벨에서도 안 차네? 를 높여주는 효과. HP 손건 주면 되고. 지력을 찍으면은 이제 레벨업 할 때 상승치가 뭐 3이면은 4가 된다거나 해가지고 엄청 올라가. 그리고 그럼 지력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아무튼 이 능력이 올라가는 거죠. 정신력이. 정신력 상승치가 3씩 올라가는 게 4씩 올라가. 그러니까 레벨업이 덜 돼야 되죠. 그래서 레벨업이 될수록 성장폭이 높아지고 정신력이 올라갈수록 회복치가 많아지겠죠. 열매 버전입니다. 자, 출근을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원래 원본 연걸전에서는 자기가 고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정해주는 대로 나가야 되네요. 설마 유비님과 싸우게 되다니. 어쩌면 무모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닐까. 항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날뛰어봐라. 요즘 몸이 찌뿌듯 했었느니라. 이곳을 지키고 있는 산적의 두목은 여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여자? 헤. 여두목이란 말이지. 용감하구만. 형님이 설득해서 아무쪼록 동료로 삼아주슈. 이런 야래 익덕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게냐. 장비님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보단 낫겠지요. 좋다. 내가 직접 설득해 보겠다. 설마 상대가 유비님이라고 해도 내게도 두목으로서의 자존심은 있다고. 너희들 끝장내주겠다. 안녕하세요. 헛짜장이입니다. 연걸전의 산적 토벌 3연전에 첫 발을 내딛었구만. 도스 연걸전에서는 선택지에 따라 갈 수가 있었네. 하지만 이놈의 제작자가 산적과의 전투를 다 해보라고 하는군.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원래 연걸전에서는 산적을 아예 안 잡고 그냥 한 번만 잡고 넘어가도 돼요. 세 번 다 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명, 조하, 동량 이 세 명 중에 한 명만 얻고 갈 수도 있고 세 명 다 얻을 수도 있고. 연걸전은 그렇게 좀 이렇게 자유도가 있었죠. 이번 전투의 전략 조건은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되네. 이명과 장비의 일기토 적어놓습니다. 이명, 장비. 그리고 이명과 유비의 대화.
자네가 모든 조건을 완수하면 복숭아 한 개를 주겠네. 이만 사라지겠네. 자, 맹호대. 맹호대는 이제 반격에 재반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타 공격이 있을 거예요. 사기입니다. 찔러 공격, 금책 공격. 아, 이 반격의 재반격은 무도가만 있네요. 금책 공격에다가 찔러 공격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맹호대들은 다 있는 거죠. 순발력이 X예요. 저장을 해둡니다. 자, 맹호대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얘네들이 있고 무도가들이 있고 적병이 있고 적병들이 레벨업이 돼가지고 이제 낙석이 가능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원조 대원조. 기병들이 이제 좀 앞으로 못 갑니다. 옆에서 원조 대원조를 복사할 수 있어요. 관우는 둔갑천서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힘들 때는 얘가 힐을 해줘도 되는데 엄청 급한 상황 아니면 얘는 때리는 게 좋죠. 얘가 앞에 와서 때릴 수 있으니까 찔렀는데 양옆에도 되니까 이쪽으로 와서 하나 때리고 이쪽에서 하나 때리겠죠.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갑니다. 얘는 이쪽으로 가요. 유비는 이격 맞아야죠. 어? 이격으로 안 맞아. 유비가 방어력이 낮아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와. 떼껄룩 부대 2탄은 다 안 맞았죠. 그리고 맞았으니까 주의 HP 회복. 그쵸? 회복해주고 제가 봤을 때는 관우가 장비가 찌르고 싶은데 때립니다. 일단 하이야 두 번 공격하기 때문에 잡고 활의 여포공이 주동 공격 두 번 때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유비가 한 대 때려주고 때리면 반격으로 잡아주고 레벨 9가 됐죠. 경비 올라가고 관우 올라가고 올라갈 때 이거 하나 먹어주고 콩 안 나오고 책략 원조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줄 수가 있습니다. 조조는 네임드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임드들이 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때리네요. 마법 안 쓰고. 아, 여기 마법을 못 쓰네. 여기 이런 데다 써도 되는데. 자, 마을에 들어간 관우라서 엄청 세죠? 지금 여기 보면은 지형도가 있을 거예요. 황야? 황야는 기병이 세모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더라? 90%인가? 90%인가 80%밖에 활약을 못해. 편한 가바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홍이 먹기보다는 간홍은 레벨 8, 유비는 레벨 9. 얘가 먹죠. 어? 교미네이터님 백기총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얘가 때리고 손거는
큰 거는 일로 가서 책략, 원조. 원조 해주면서 유비를 채워주면 되겠죠, 다음 턴에. 연걸전만 보면 국민학생 때 CRT 모니터에서 유비 쌈 따고 때리던 기억이 나서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는 엄청 크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때마다 전장 크기가 막 바뀌어가지고 방송용으로 할 때 아예 고정을 해야 되고 이게 좀 약간 조형들이 좀 크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비는 이제 대각 공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들이 직접 연걸전 리메이크나 뭐 다른 모드들 할 때는 쾌적하게 하실 수 있어요. 되게 그냥 전장 다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게. 안 한다고요? 헤잉. 자, 회복. 반격을 받을 수 있게 이리로 가서 때리고. 아, 안 맞아. 유비가 하나 먹어주고. 선건이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장비가 이쪽으로 가고. 장비가 이제 레벨이 엄청 올라가 있죠. 경험치 열매를 매겼기 때문에. 책략, 원조. 장비가 엄청 경험치 열매 두 개 먹고 일기토하고 난리 쳤는데도 관우 13을 따라갈 수가 없죠. 기합 한 번. 여기는 이제 그냥 쉬어가는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청룡 언월도 이제 주 무기인 청룡 언월도가 특수 능력이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 크리티컬이 터져요. 그래서 우웅 하면서 때리는 거 있죠. 그게 크리티컬인데 얘는 무조건 크리티컬이 터져. 다시 말씀드려서 사기라는 거죠. 무조건 크리티컬. 원주요. 이걸 그리고 이제 그 청룡설을 얻었기 때문에 MP가 엄청 넉넉합니다. 막 해도 돼요 원주를. 지금 보급이 있으니까 각계격파가 계속 가능하죠. 만능량 관우도 여기 쏙 들어가고. 홍이 이제 더 이상 안 돼 필요가 없겠네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다 됐죠 원조가. 숨겨진 거 있나? 이게 왜 있을까요? 이 마을이. 이 마을이 왜 있을까? 고전 게임 이런 데 이제 가보면 뭐가 있거든. 여기 괜히 여기가 왜 있냐 이거야. 여기가 없어도 되잖아. 가치가 아잉. 송건 너무 느리다. 두두둑 두두둑 나올 때가 됐는데.
아, 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복병 있는 것 같아. 그랬지. 맞았어. 복병이 있었어. 좋아, 걸려들었어요. 양쪽에서 공격해주세요. 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니, 복병이 있었구만. 하하하, 형님. 어차피 우리에게 이 정도의 복병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수가적어 재미가 없었는데 다 저승길로 보내주마. 자, 여기 숲길하고 이제 이런 타일들이 너무 의심스러웠죠. 지금 간홍이 4타 맞아야 되거든요. 5타 맞아야 되거든요. 5타 맞아야 되는데 버틸 수 있을까요? 팅 하고 막을 수도 있잖아. 4타다, 4타. 귀찮네요. 그냥 할게요. 이거 퇴각한다고 뭐 열매 못 얻는 것도 아니고 경험치 주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아예 끝은 아니에요. 다음에 또 나와요. 퇴각이에요, 퇴각. 숲에서 싸워도 기병은 숲에서 싸워도 황야에서 싸워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족을 좀 막아주면서 내려오면서 싸우죠. 자, 얘는 유비가 담당하면서 얘네가 내려와서 싸워줘도 되고. 공격 당하고. 반격 쏠쏠하죠? 조우는 합류했다가 이제 살아갔어요. 왜냐면 공손찬군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손찬이 패망하게 되면은 합류하게 되겠죠. 때리고 반격하면 때리고. 홍철철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연걸자 옛날에 한자로 된 비번 입력해서 게임하던 게 생각나네요. 아저씨도 아시려나? 그 천지인 해가지고 그죠? 얘가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회복기. 뭐 이제 여기서 비집고 나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버티겠지? 근데 여기로 가면은 황야인데 황야로 가서 오히려 책략을 쓰게끔 하고 장비에 백은 갑옷이 책략 피해를 40% 감소시키니까 어그로로 이쪽으로 황야 쪽으로 끌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잡고. 어, 너무 세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은 저장을 안 해놨네? 저장을 안 해놨네?
어떡하지? 하나 막아주길 바라야겠는데? 막아줄 수 있을까? 관우를 이쪽으로 보냈어야 됐어. 잘못했어. 오! 막았어!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지전, 연걸전 시리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저장합니다. 올라가면서 원주 관우가 저 패고 죽을 것 같아. 두 대 맞으면 죽어. 쓱 빠져. 아 든든합니다. 근데 이 경험치는 누구 뭐 몰아주고 뭐 그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지금 계속 해봤는데 결국 따라가고 적 그 경 그 레벨은 알아서 따라오니까.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그 다음에 대원조를 이렇게 붙여서 해버리면 다 회복. 그리고 저 마을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빨라? 관우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앞에 싸우고 있을게요. 관우 빼고 원주 원주 안 해도 되겠지? 원래는 이제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달면은 원조 계속 해주면서 경험치 노가다를 해줘야 되는데 뭐 없네요. 자 무도가 하나 낚였고 얘도 이쪽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오겠죠. 오고 얘도 얘는 얘는 못 오고 이 두 명만 어그로 끌리겠네. 아 세 명. 어 그럼 랭이도 오겠다. 랭이도 오고 네 마리 어그로네. 네 마리 지금 진행 정도가 삼국지 완전 초기. 하나 잡고 잡으면서 얘 어그로 끌리고 얘 어그로 끌리고 얘 초열 쓰고 얘 그거 하고 총 4마리한테 협공 당하는데
스택냐? 멀리서 원주 하나 넣어주고. 이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반격을 안 받고 유비를 때릴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유비를 때릴 거야. 그죠? 얘네들은 유비를 때리고 얘는 조개 막혀가지고 장비 때리고 장비한테 두 명, 한 명, 초열 한 명. 그래서 세 개 붙고 유비한테 두 개 붙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비는 무도가가 뒤로 못 넘어가게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망을 좀 해주고 콩을 먹어줘요. 그죠? 유비한테 왔죠? 어, 얘도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격을 해야 되는데 이쪽 콩 먹고. 아, 너무 아파. 무도가가 사기야. 남은 턴 여유 있어요. 관 없으니까 이게 안 돌아가네. 이게 안 오네? 초열할 수 있는데? 비와서 그랬나? 관우가 도와주러 옵니다. 아, 얘가 오면서 원조를 해줄걸. 에너피가, 아니 그 욕할 수 있는데. 그니까 원조 되는데. 장비도 유비가 두 개 다 못 버티거든. 단홍을, 아니 손건을 좀 노출을 시키자. 안 되겠다. 손건을 좀 때릴 수 있게끔 나눠서 맞자. 그럼 얘가 와서 손건을 때릴 거예요. 아, 각 만들어졌네. 근데 유비를 건드려도, 멀리서 유비를 건드려도 얘가 피가 닿네. 그죠? 손건한테 가고. 그죠? 어그로가. 그리고 얘가 두 번 버텨줘야 되거든? 유비가? 가능하겠어? 못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조졌다. 그, 이거 왜 그러냐면은, 호랭이한테 한 대 맞아서 그래. 호랑이한테 안 맞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아 이거 대원조도 못 넣잖아 이러면. 하고 유비를 이렇게 해서 산적들이 얘를 치게끔 하면은 얘가 두 대 맞잖아. 아니 이렇게 그럼 얘가 얘까지 때려. 그럼 얘는 여기로 가야 돼. 그럼 얘가 산적들이 두 대를 때려. 그러면은 여기로 가. 그럼 한 대만 때리나? 아니 유비만 때릴 것 같은데? 일단 먹어봐. 그리고 유비만 때리네.
얘가 배치가 잘 돼야 되는데 얘네가 먼저 하면은 얘가 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두 대만 맞아. 근데 얘가 먼저 하면은 세 대 맞을 수 있어. 근데 얘네가 그 집중타로 장비를 그 퇴각시키는 건 모르기 때문에 일단 방어력 낮은 유비한테 두 명이 가고 이 두 명이 얘한테 가는 게 최선이죠. 잡아버리고 자. 아프고 얘도 아파. 얘는 재반격까지 해가지고 뒤질 수도 있어요. 때리면 여기서 재반격해서 뒤질 수 있어. 뒤졌어. 산정한테 두 번 패. 산정 2대 유비 1 유비 0. 산정 2대 유비 0. 자. 이게 아니야. 그래. 공격 당하게끔 여기로 가. 이렇게. 그래서 도구 통 최대한 쌀을 안 쓰게 갑시다. 그럼 자 보세요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로 갈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얘는 어떻게 안 가죠. 그럼 얘는 송건을 때려. 그리고 얘는 유비를 때려, 그쵸? 그리고 얘는 여기서 아, 이쪽 왜 뒤로 안 빠지고 여기서 원조를 해. 그러면 이제 어그로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요쯤으로 가면 같이 맞으니까 여기로 가. 그래서 도구 콩. 그러면 얘가 한 대. 아, 얘도 결국 두 대 맞네. 장비가 못 막아주니까. 유비가 맞겠죠 뭐. 유비가 맞겠지. 자 일단 송건 맞아주는 거 좋아요. 근데 두 대는 못 맞아줘 송건. 왜냐면 공격 범위가 좋아가지고 반격에 재반격을 받기 때문에. 자 한 대만 맞아줄 수 있어. 송건이 한 대 맞아주고 유비 한 대 맞아주고 반격 어차피 못하고 여기서 때리면은 아, 그쵸 여기 얘 때리는 거 살았어. 숲에서 어떻게 좀 데미지가 좀 약간 랜덤으로 와 fuck. 산적 3대 유비 0 3대 0. 나 알았어. 최고의 배치를 알았어. 아니 최고의 배치를 알았어. 환상의 배치. 쌀을 안 쓰고도 깰 수 있어. 이거 묘수풀이네 바둑에서. 내가 이렇게 묘수풀이 상황으로 만든 거 자체가 최악인데. 자 일단 일로 가. 그죠? 이건 맞아요. 콩을 먹어. 맞죠? 그리고 송건이 원조를 해. 맞죠? 여기까지 맞아. 얘가 한 대 맞을 수 있을까? 근데 장비가 여기로 가면 안 돼요. 여기로 가면은 사이드가 다 뚫려. 막아주란 말이야. 이렇게 바둑이야 완전 뭐.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붙어서 협공으로 얘를 녹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그 구조상 얘는 얘를 때려 송건을. 그리고 얘는 유비를 때려. 그리고 얘는 장비를 때리고 맹호되는 장비를 때려. 이렇게 해서 분산이 돼요. 어그로 핑퐁이 돼요. 자 봅시다. 자 맹호대가 뚫려버리네. 아래 맹호대가 뚫리네요. 아 쌀 먹일 수 없다고. 여기까지 왔으면 쌀 먹일 수 없어. 자 4대 0. 4대 0. 자 최고의 배치를 생각해. 자 나 알아냈어.
야 어디까지 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여기까지죠 그럼 여기로 가면은 얘 공격당하고 여기까지 온단 말이야 호랭이가 그러면은 아 나 알았다 나 알았어 최고의 아까대로 가 아까대로 가 여기였나? 여기였어 그지? 아 쌀이래 콩 자 여기서 요 자리에서 원조를 넣어 그럼 어떻게 돼? 어그로 가 이쪽으로 가죠 얘는 얘 송건 얘는 유비 어, 얘는 어때? 유비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였는데 얘가 뚫린단 말이야? 공격으로 난 잡아서 얘 없애버리려고 했거든? 그럼 유비가 노출이 되네? 그럼 유비 2를 결국 맞을 수 밖에 없어 유비가 1만 맞아야 되는데 유비가 2를 맞게 돼 근데 유비가 그냥 제대로 맞으면 져 지금 이악 물고 유비 때리는 거 봐 씨 개같은 거 한 번만 막아주면 안 되니? 한 번만 막아주면 안 되니? FUCK! 5대0 5대0 잠깐만 최고의 배치를 찾아 최고의 배치 자 얘 여기까지밖에 못 와 그죠? 어? 여기까지밖에 못 오는데 얘를 어떻게 때린 거야? 아 필살 있네? 그러니까 장비가 얘를 잡을 건데 어떻게 얘는 온 거지? 아까 어떻게 온 거야? 아 유비가 뒤로 가서 길이 뚫렸다고? 아 맞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렇게 해서 온 거구나 아 맞네 그럼 이렇게 한 방법이 있어요 호랭이에 거기도 닿지 않고 얘가 일로 가 일단 여기로 가 그럼 호랑이한테 안 닿지 그죠? 그리고 책략 원조 그죠? 이건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 그죠? 막 넘어오려고 그래 그쵸? 그럼 장비가 여기다가 단수쳐 도구 필살은 뭐야? 필살 한번 해보자. 어? 그럼 얘는 여기, 얘는 여기, 호랭이 여기, 호랭이는 여기니까. 이쪽으로 가면 얘는 유비 때리고 얘는 장비 때리고 장비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장비? 아, 장비가 못 버텨 그냥 그냥 장비 찍어버리네 장비가 찌르고 유비가 잡는다고? 못 버텨 그러면 대원조를 넣으려고 각을 만들면은 호랭이한테 죽어 그럼 호랭이를 잡고 이렇게
호랭이를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이쪽으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은 유비가 여기로 가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네 그러면은 아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도구 콩 먹고 자 얘만 때릴 수 있는 은밀한 장소로 가야 돼 얘만 때릴 수 있는 은밀한 장소 여기 여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은밀한 장소로 갔어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송건 때리러 갈 거예요 얘는 유비 때리러 갈 거예요 얘는 유비 때리네 아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유비가 관우가 아니고 관우 뒤쪽으로 가야 되네 그죠? 관우 뒤쪽으로 가면 되네 관우 뒤쪽으로 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내가 얘가 이쪽으로 가 그쵸? 두구 공 그리고 얘는 아씨 여기 안 닿는데 원조가 아 다 아 근데 여기로 가면 안돼 얘도 다 이렇게 가서 원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잠깐만 돌아버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갑자기 이상해졌어 자 아 잠깐만 봐봐 이거 말도 안 되는 배치야 지금 이게 각각 유비는 자 과제가 이겁니다 유비는 한 번만 공격당할 것 손건도 한 번 공격당할 수 있음 장비도 한 번만 공격당할 것 근데 병사는 4명이야 그래서 얘가 얘를 잡으면은 3명이 되는데 이거를 각자 퍼뜨려야 돼 그럼 어떻게 퍼뜨리느냐 송건은 이쪽으로 가서 퍼뜨릴 수가 있고 유비는 이쪽으로 가서 퍼뜨릴 수가 있는데 유비가 퍼뜨리려면은 얘가 콩만으로는 안 돼 송건의 힐을 받으면서 퍼져야 돼 필사를 쓰라고? 여기서? 필사를 만약에 써 장비가 그럼 하나 잡죠 봐봐 여기서 필사를 써 얘 하나 잡아 만약에 그쵸?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얘를 잡아주면 좋은데 얘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하니까 결국은 이쪽으로 가 그러면서 책략 원조를 넣어줘 그쵸? 그러면은 호랭이는 얘를 때릴 거고 얘는 유비 때릴 거고 얘는 송건을 때릴 거야 하나 여기 있으면 하나 그쵸 그럼 얘가 뒤로 살짝 빠져주면서 도구 콩을 먹어 오케이 됐어 풀었다 보키보키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송건 때리고 얘는 유비 때리고 얘는 호랭이는 장비 때립니다 맞습니까?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송건 때리고 송건 때리고 FUCK! 아 또 호랭이가 뚫렸어 어? 아 반격 안 맞는 곳으로 가
반격 안 맞는 곳으로 가. 본능적으로 반격 받는 곳으로 가서 때리는 게 아니고 해결했어. 그것까지 계산을 했어야 됐네. 이게 묘수네. 이쪽으로 가면서 얘는 계속 힐러예요. 키오스로 치면 힐러야. 아 여기서도 힐러지. 힐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이드 무빙, 사이드 무빙 뒤로 계속 원형으로 돌듯이 계속 빠져나가면서 어그로를 계속 저 탱커들한테 맡겨주는 거죠. 잠깐만 이거 원조가 아니야. 근데 얘가 여길 때리려면 얘 비켜주긴 해야 돼. 장비한테도 힐을 해주고 싶긴 하지만. 이거 관우가 어차피 잡을 거니까 장비가 얘를 때려. 그쵸? 맞아요 이게.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가. 그래서 얘를 잡아. 그쵸? 이거 맞아요. 그쵸? 그리고 삼각지대를 만들어서 송건이 대원조를 넣어요. 맞죠? 찔러 공격으로는 뒤에 있는 애가 무조건 피가 실피가 남아요. 지금 버그가 있어가지고 그 자 깔끔해요 여기까지. 자 5턴 만에 쓸어버리기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관우가 이제 합류했으니까 충분해요. 느려요 관우가. 측략 원조 대원조야겠다. 대원조로 하기에는 이쪽으로 가야겠네. 아 대원조 하고 싶은데. 관우가 원조를 해주고 싶었는데 어그로가 안 끌렸어. 아직 안 끌렸어. 그럼 아직 전투가 안 일어나. 그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책략 됐어. 자 대원주 해주고 그쵸? 이제 원주 안 해도 되죠. 아직은 유비가 앞으로 가기 전에 장비가 앞으로 가고 기합이 안 되네. 자 유비도 앞으로 가서 싸워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유비가 두 번 공격 당하겠네요. 유비 공격 당하고. 근데 유비가 공격 하나는 반격할 수 있겠다. 자 가고 관우는 관우대로 가고 됐어. 자 장비가 반격으로 다 썰어주고 턴 돼 충분히 돼. 개패고. 아 산적 뛰는데 왜 이렇게 세지? 이거 일기토랑 그거는 다 따로따로 해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기토부터 하고 설득을 하면은 끝나는 거고 설득부터 해도 일기토가 나중에 들어가야 돼? 몰라요? 알고 싶지 않아요? 아 이거 간혹만 있었어도. 뒤지겠는데? 사이드로 돌면서? 필살? 필살은 뭐지?
대원조는 뭐지? 아, 폐기 걸려요? 쓱 빠져. 수고. 아, 갔어. 아파서. 와, 유비만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 봐. 막을 수 있지? 유비야, 막을 수 있지? 아, 애들이 너무 쎄. 그래서 콩 먹으면 되지 뭐. 손건 위험해지네. 이렇게 하면은 두 명만 공격할 수 있잖아. 또 미호수 이거 필살. 생각해보니까 이명까지 어떻게 가요? 유비 이렇게 뒤로 빠지면 이명 안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명 안 얻으면 되잖아. 얻어야 돼? 기합도 안 할래. 기합 이거 두 번 할 거면 원주 두 번 할 수 있어. 아, 재미없어. 얘도 랭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유비를 먼저 공격하고 씨발 AI 뭐 분석하는 뭐 그 학과 같아. AI 분석 학과 같아. 자, 유비 한대 때리고. 자, 장비 때리고. 이건 맞아요. 그래서 간홍이 개세게 주동으로 때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행복 연결전이죠. 행복 연결전. 와 씨 사기가 높아 지금. 행복 연결전. 아 막았네. 침팽달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 갈 필요가 없어. 그리고 책략, 기압. 왜 기압하느냐? 아까 두 명은 버프 그 시간이 있어가지고 좀 아깝지만 세 명은 괜찮아요. 네 알아할게요님 4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빌어먹을 시골 깡패놈들 간섭리의 일원인 나 간홍을 버리다니 너희들을 저주하겠다.
대원조 하는 게 맞죠? 어차피 두 개니까. 아, 대원조보다 대원조는 49 차는데 원조는 49 차. 그럼 대원조가 낫지. 똑같지만 그냥 기본. 자, 아 감자군 은퇴한 거요? 좀 이따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때리고. 반격하고. 자, 회복하고. 장벽에 들어가서 한 대 때리고. 가고. 가고. 자, 여기까지는 행복 키오스. 네, 행복 키오스를. 행복 연결전. 빨리빨리 가야 돼. 지금 시간이 없어.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 관우가 아, 유비 외에도 어쩔 수 없고. 무도가가 너무 오버스펙이야. 무도가가. 반격이 재반격이 다 달려있고. 와 막어. 민첩도 좋아. 아 간홍이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아 됐다 됐다 됐죠. 간홍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역할이. 그래서 관우를 계속 앞으로 보내게 해줘야 돼. 그죠? 다른 애들 잔챙이들 얘네가 다 처리하고. 백성의 분노다이. 그쵸? 여기까진 맞죠? 여기까진 맞아. 여기까지 행복 연결전이야. 원조를 관우한테 넣어줘요. 왜냐? 관우가 앞장서서 맞으니까. 얘네 맞을 일이 없잖아. 관우가 가. 계속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시간이 없어. 때려. 마을에서는 뭐 콩 같은 거 안 주니까 그냥 막 무시하고 갑니다. 개패. 아까도 간홍 그 위태로운 상황 만들어가지고 힘든 거였거든요. 얘네는 얘 송건 주위에 다 그 벌레처럼 모여가지고 힐 받아. 힐 받아 힐 받아. 더 이상 안 되네. 한 턴 쉬어야겠는데. 기합하지 마. 아까. 이렇게. 아, 송건이 못 가네. 회복해 줄 수 있는 간호한테. 간홍? 아 반격은 맞더라도 간홍을 죽이겠다? 어리석은 놈. 자 여기는 잔챙이들이 다 해결해. 간홍 좋다. 간홍이 좀 커야지 지원사격으로 많이 죽이겠죠? 그리고 관우는 갈 길 가. 밝게가. 먼저 관우해줘. 운빨이에요. 근데 이제 확률이 높죠. 두 번 때리기 확률이. 민첩성이 높으면 두 대 때릴 확률이 높아져.
자, 여기까지 행복이죠. 이나르카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행복이에요. 먼저 해줘. 그냥 해줘. 파파람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에서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갑니다. 아, 이거 챙겨야 되는데. 관우와 장비도 이제 기합 한번 넣어줘. 인생의 유일한 기합. 그리고 요즘 이거 맞아? 요즘 맞아? 안 나와. 더 가야 돼. 자, 저장. 송건 먹고 가야 돼. 만능약이거든요. 만능약 같이 있어요? 관우 앞장서. 장비 여기로 가. 뒤로 가. 관우 이쯤으로 가. 됐어. 두구두구두구. 안 나와? 간홍을 지켜라. 간홍을 지켜라. 사이드로 땅땅땅땅땅 올 수 있으니까 간홍을 지켜라. 됐어. 아, 유비가 가야 되나 봐.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지체되면 안 돼. 더 빨리 가야 돼. 동네 치킨님 100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0분 전부터 기절해 버렸습니다. 안 나오네. 안 나오지? 아씨. 여기에 뚜뚜둥 나오는데? 보키보키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이거 봐! 애드 났어. 오늘 아마 연결전만 할 듯. 와, 간혹 죽는다. 빠져야겠는데? 더 빠져, 더 빠져. 이게 발동 조건이 뭔지 모르겠어. 관우만 되는 건지
지금 이렇게 해서 안 터졌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안 터졌고. 유비가 진입이면은 좀 곤란해지거든? 관우만 이렇게 했었을 때 안 나왔거든? 봐봐, 유비가 가야 돼. 가려면 여기에다가 여기다 해야겠다. 그죠? 송건하고 둘러싸가지고. 유비 가만히 있었는데? 아, 이 위로 두 명 이상? 아, 넘고 두 턴지? 그래도 여기 지금 조기 괜찮거든? 송건 한 대 맞고 간호 한 대 맞고. 아, 가... 송건이 두 대 맞겠다. 이건 관우가 알아서 처리하고. 유비는 더럽게 못 막는데 송건은 되게 잘 막아. 그냥 11턴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안 가면은 좀 이상하잖아. 아, 나 여기서 헤맬 줄 몰랐는데? 어? 이건 아닌데? 한 번 더 써주고. 좋아. 이건 아닌데. 동네 치킨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주 정도 걸리겠다고요? 훨씬 많이 남았는데. 얘가 지원 공격해주고. 그쵸? 계속 안 돼요, 여기는. 그러면은, 이거 갈라졌죠? 얘는 간홍 때리고, 얘는 송건 때리고, 그쵸? 그러면서 한 단계 앞으로 과감하게 가면서 책략 대원조. 미쳤다. 미친 판단. 그리고 관우는 여기에 있으면은 협공당하니까 도와주러 가면서 내려와요. 그죠? 반격으로 잡고. 가동이 없으면 안 되네. 결국 군이 가동이 없으면 안 돌아가. 관우는 안 죽지. 이제 뒤에 다 정리됐으면 이제 뭐 전선이 앞으로만 형성되어 있으니까 엄청 쉽죠?
관웅한테 낙석을 떨어뜨려? 잘 넘겼고 때리고 그리고 장비가 때려주면서 간홍 지원 사격으로 같이 해서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유비가 여기 족을 막아줬죠. 족을 막아줬고 관우가 피가 없으니까 못 들어가 관우까지. 그러면은 손건이 이쪽으로 가서 원조 하나를 주고 잡아주고. 그럼 얘가 마을로 도망갈 수도 있겠다. 유비 때리네. 관우는 잡아야 돼가지고 안 되고. 됐어. 10턴 남았거든? 할 수 있겠지? 달리면서 걸어놔. 자, 빨리 가서 어그로 끌어가지고 빨리 불러. 자. 송건 그거 태평 청령서 착용했어요. 아 좋아요. 기력이 좋죠. 아. 아 레벨 8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세지? 쌍칼매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사항 랭이부터 잡아냈다. 일기토는 이명과 장비, 이명과 유비의 대화. 헌즈 이렇게 가야 협공 안 받죠? 관홍이 노출됐죠? 괜찮아.
두 대 맞거든요, 관홍이. 이렇게 하면 한 대만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씨 관우가 반격으로 다 잡아야 되는데. 아 두 대 맞네 이래도. 그럼 반격에 반격 또 맞아. 계열밖에. 어 막았어. 됐어. 관우는 계속 앞으로 가줍니다. 여기는 알아서 잡으라고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우는 앞으로 가. 순서가 원조를 주고 대원조를 하면 좋은데 순서가 이렇게 가야 돼. 관우가 앞으로 가고 관홍이 일로 가야 돼. 그쵸? 그리고 장비가 때리면 되니까 유비가 일로 가서. 유비가 가면 안 돼. 유비는 여기서 때려야 돼. 여기서. 왜냐? 아, 못 때리네? 아, 진짜 개무능하다. 왜 이렇게 무능하지? 좀 찔러 공격을 안 해야겠다. 여기 잡아. 왜냐면 얘가 앞으로 가면 얘 호랭이에 반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 괜찮아, 간홍 있어 뒤에. 간홍을 막 때릴 수가 있고. 여기서 또 관홍을 때릴 수가 있네. 맞겠지 뭐. 와,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형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지 알아? 반격으로 죽어. 이거면 맞겠지? 맨날 줘. 맨날 줘. 장비가 필살을 쓸 수 있죠. 그죠? 못 쓰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야, 저장도 안 했, 아, 했네. 이거를 어차피 안 되니까 여기로 가. 맞죠? 이쪽으로 쓰자. 왜냐면 나는 이쪽으로 빠지면서 저 다음 전투도 합류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거든? 아, 아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관으로 여길 때려. 그죠? 죽여. 잡아. 무능해. 무능한 녀석 빨리 때려. 어서 원 그 지원 사격으로 잡게. 그렇죠?
됐어? 그럼 이제 어그로는 어그로대로 이 두 명이 올 거예요. 장비는 장비대로 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때릴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릴까? 장비를 때리니까 호랭이가 간홍이 맞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봐. 그리고 대원조를 여기다 넣어. 자, 이러면 어떻게 할까? 초열. 억지로 간홍 때리네? 억지로? 억지로 간홍 때림. 7턴 남았는데 쉽죠? 7턴 남은 거. 남은 거 간홍이 좋아요. 이 두 명이 2인 1조야. 그리고 더 열받는 거는 레벨업도 더럽게 안 돼. 레벨 낮아가지고 상대가. 또 대원조 장비가 처리할 수 있어. 매견아 갑시다. 자, 장비는 반격할 수 있으니까 좋죠. 유비는 반격할 수 없어서 안 좋죠. 턴이 질질 끌리죠. 깨놈이 때리고 아 이게 꼭 오래 할 것 같아서 이 지도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꼭 거지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고. 찔러. 이거 때리고. 아 간홍이 없으면 안 되네. 이 군 자체가. 관우 원맨 팀인 줄 알았는데 숨은 간홍의 힘이 있었어. 아 여기 쏙 들어가고 싶어. 네 명 남았죠. 유비 앞으로 가야 되고. 불러 일으키죠. 네, 불러 드리죠. 요쪽으로 해서 그 마을에 안 들어가게끔 하자. 좋아요. 간홍이 턴을 줄여줄 수가 있어가지고 중요하네. 뒤도 쏠쏠해.
때리면 반격, 재반격. 이거 뒤에서 쏴주고 2인용죠. 간혹 이제 승급해서 범위가 넓어지면은 이 한 자리에서 지원 사격 해주고 또 자리 옮겨서 딱 그 뭐야 60mm 박격포 같은 거예요. 딱 박아놔. 박아놓으면은 자기 범위 내에서 지원 사격 해주고 한 번 더 뽑아가지고 또 박아놔. 그러면 이제 딱 해서 또 지원 사격 해주고 한 턴에 두 번씩 한 번씩 이동하면서 할 수가 있죠. 시즈 모드가 되니까. 안 돼 이제. 이제 생체 힐밖에 안 돼. 생체 힐. 생체 힐. 옆에서 생체 힐. 관우 생체 힐. 얘 튀어나오나? 안 튀어나오겠지? 튀어나오면 사기죠. 그쵸? 아 얘가 힐할 수 있는데. 가면서 힐. 아 옆에만 돼? 필살. 흉 흉.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핵이 걸렸어. 공격력, 정신력, 방어력, 순발력, 사기 다 올라갔어. 지금 하늘색으로 됐죠. 다 올라갔어. 그래도 아파. 쓰레기라, 원체 쓰레기라 아파. 얘 주변에 있으면 힐이 10 정도 들어갑니다. 루시우, 루시우 역할도 되고. 이맹은 안 움직이고 그러면은 뭐 볼 것도 없죠? 간호가 가서 시계 때리고 간호이 마무리 해주고. 와 회심 2타 미쳤다. 어? 콩 여기 엄청 많아. 야 다 뒤져. 다 뒤져. 뭐야 가옥? 다 뒤져. 콩밭이야 콩밭. 자 장비가 일기토 한번 합니다. 야 이걸 이렇게 어렵게 깨야 돼? 가느니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어쩐 일로 근본 연걸전을 하시나요? 그리고 앞머리가 귀엽게 잘하셨네요. 어? 어 이명 죽을 뻔. 헤 이쁘다. 넌 누구냐? 감히 나에게 투전을 하다니? 여자라고 야빴다간 큰 코 다칠 거다? 네! 내 이름은 장비! 받아라! 아 랭이 랭이가 싸우네 사실상. 어? 랭이가 이명이야? 야! 아타오가 다 싸워. 나도 모르게 공격을 이보시오 괜찮수! 하지만 이 정도로 쓰러지진 않아. 아 아니요 난 그대와 싸우고 싶지 않수.
아. 둘이 뭐 이게 있나 봐. 뭐라고 그러지 이거? 둘이 막 이렇게 있는 거? 로맨스? 썸? 작중에서 이게 연걸전 리메이크에서는 이걸 좀 집어넣었어요. 달달하네. 장비 레벨도 오르고. 얘가 때리면 죽을까? 유리가 때리면? 쓰레기인데? 아 죽네. 아 명중률 78이야 안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죽을 수도 있어. 아 역시 유빈님께는 대항할 수 없어. 유빈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이 이명은 이제부터 유빈님께 투항하겠습니다. 아 무조건 얻네. 대화 안해도 힘든 결정을 내려주어 정말 고맙소. 원래 원본 연걸전에서는 대화 안하면 안들어와요. 우리 군의 승리다! 바로 닫아버려. 뭐 얻어? 복싱아 못 받고. 복싱아 받으려면 꺼야 돼요. 태산에서 이 정도면 공포의 장판파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치 잠 다 져놓고 집에 각성음료 잔뜩 들여놓읍시다 여러분. 시자 MD님 이기려고 그냥 해봅니다. 깍 비트 좋지 않수? 당신이 두목이여. 더 이상 피를 흘리는 것은 백해무익. 우리 진영에 투항하지 않겠소? 아 역시 유빈님께 대항할 수 없어. 유빈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이 이명은 지금부터 유빈님께 투항하겠습니다. 어 그래 주시겠소. 힘든 결정을 내려주어서 정말 고맙소. 아, 전략 조건을 완수했구만.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걸세. 미친놈아. 나 호짜장이야. 내가 약속했으니 선물을 주지. 복숭아 단 하나. 자 우리 군의 승리다. 전리품 콩 콩 진호 진호 받았고요. 태산 금교. 아 이명이 합류했어요. 이미 유빈님께 투항한 몸이니 나머지 산적들은 저에게 맡겨주셔요. 하하하하 참으로 믿음직하구려. 그럼 당신에게 맡기겠소. 감사합니다 유빈님. 아까 그 무술 솜씨는 정말 대단했소. 이 장비를 당황하게 하다니. 과찬이십니다 장비님. 장비님 나보고 장비님이라고. 뭘 그렇게 멍하니 서있는 거냐 녀석 참. 아 아무것도 아니오. 잠시 명상에 잠기느라. 너란 녀석도 명상에 잠길 때가 있구나. 화근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이 양반이 진짜 내가 무슨 저돌적인 놈인 줄 아시오? 이제 잡담은 그만하고 빨리 학으로 가자꾸나. 자자 빨리 진격하자구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빨리 가시지요. 준비가 되셨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참이구죠. 유빈님과 첫 싸움이군요. 제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익덕! 익덕! 아 지금 완전 이명에게 반해버렸어요. 이 녀석이 왜 이러지? 준비가 끝나셨습니까? 가장 거대한 세력인 태산을 포섭했으니 이제 나머지만 처리하면 됩니다. 북소리 한 방으로 일망타진될 것입니다. 점점 나의 비중이 사라지는 것 같고. 자 장수 새로 들어온 이명 한번 보겠습니다. 맹호대 아타오를 이끌고 있고. 자 찔러 공격 금책 공격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공격력 S 정신력 C 방어력 순발력 X 사기 C 순발력은 100이 돼야 되지 않나? X는? X는 100이 되지 않아요?
이동력이 좀 나쁘네요. 그러면은 S랑 B, A랑 C, 그러니까 공격력은 90, 나머지는 70. 공격력은 90, 그죠? 이명은? 무력 3개. 그리고 나머지는 70이니까 다 되고. 순발력은 민첩은 100 돼야 되잖아? 그쵸? 아, 지력? 지력 1. 민첩? 아, 90만 하면 돼요? 민첩 1. 그럼 나 민첩 열매가 있으니까 민첩 열매를 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장비에 민첩이 4개 있죠? 그럼 이명한테 민첩을 하나 줘. 민첩, 이명, 민첩, 1줌. 그리고 다음 턴 할게. 이명, 민첩 1 주고 통솔이 필요한 게 간홍 8이니까 안 되고 행운 안 되고 무력 한 개 있어서 안 되고 좋은 3개 필요하고 이명 3개 필요한데 안 되고 복숭아 아까 다 까먹었고 오기 전에 원래 한 3개인가 모았는데 두 개 다 까먹었고 유비나 장비 100 만들라고요? 왜요? 이게 X가 돼? 70만 넘으면 되는데? 등급이 S 돼요? 아니라는데? 아 돼요? 등급은 100 되면은 아 100이 되면 모든 수치는 100이 되면 그렇게 돼요? 모든 수치는 100이 되면은 S 빼고는 한 단계 올라감? 그럼 유비도 통솔 8개 매겨야 되네? 아 C는 100 되면 A 주고 A, S랑 X만 목요일날 삼국지 14 나오는데 맛보기 하시나요? 아니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통솔력 8개 매기 하잖아. 어? 유비 통솔 8개 통솔 다 지금 4개 했는데 통솔 8개 매기고 무력도 9개 매기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력도 11개 먹으면 되잖아. 지력 민첩도 10개 먹이면 되잖아. 무력 9개, 통솔 8개, 지력 11개, 민첩 10개 이렇게 먹이면 되잖아. 다음 관우 정신 순발 사기 그러면 관우도 민첩 주면 A 되는 거 아니야? 아 누가 공카에 올려놨어요? 비는 100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 90만 찍으면 A야? 순발력이 B야. 그러면은 S랑 B니까 90만 되면 되니까
민첩 4개만 매기면 되고. 와 씨. 그럼 이명은? 신발력. 옛날 버전일수록 관우한테 지능을 많이 줘요. 장비 개죽갑옷, 개죽갑옷, 백은갑옷, 무명옷, 개죽갑옷. 아 이걸 비룡도복을 찾았으면은, 아니 그 칠흑도복 했으면 얘한테 딱 주면은 어? 아타오데 이거 얼마나 좋아. 아 대박이다. 갑니다. 일단 이명 민첩 하나 하면 되니까. 이런 도경군이라면 몰라도 하필 유비군이 오다니 나도 여기서 끝인가? 걱정 마십시오. 저희들 있지 않습니까? 공격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좋다. 얘들아 유비군에게 우리 군의 위력을 보여줘라. 형님 이곳에 있는 산적들의 대장은 동량이라고 합니다. 결코 방심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진군하십시오. 또 복병 있나봐. 유비님 여긴 책에 맡겨주세요. 앞서 약속했으니 어디 그대의 기량을 마음껏 보여주시오. 네 그럼. 흥! 흥! 통량님은 들으세요. 전 유비님께 이미 항복했습니다. 아니 이명님 어째서 유비군에. 더 이상 산적질은 그만두고 이제부터 유비님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찾으세요. 유비에게 항복하는 것이 좋겠구만. 동량님 저희를 버리실 작정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역시 유비에게 항복하는 것이 나와 너희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다. 설령 유비가 인품이 훌륭하다고는 하나 그의 수하들 중에는 도겸의 부하들도 있습니다. 이건 필시 이명님을 믿기로 우리를 일망타진하려는 적의 계략임이 틀림없습니다. 제발 제고해 주십시오. 옛 도겸의 수하인 송건이 보이는구만. 우리를 아주 증오했지. 좋다. 이명! 감히 우리를 배신하다니! 내가 반드시 너를 사로잡아 죽여주마! 자 돌격하라! 하지만 부하들은 이미 관우와 장비의 명성이 엄청 이제 이 일대를 이제 완전 이 일대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공포에 질리고 말죠. 저런 괴물들을 어떻게 이기라는 거지? 아 이명님마저 항복해버린 지금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또이또이 이거 되나? 또이또이? 이거 또이또이 또이또이? 아 또이또이까지는 아니고 사기가 떨어지네요. 사기가 깎였어요. 산적은 사기로 먹고 사는 애들 아니야? 무도가는 민첩으로 먹고 살고 산적이 사기가 떨어져. 그럼 뭐죠? 그럼 잡병이죠. 지금 여기 부관이 계속 막 그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 적군의 사기가 떨어진 이때 공격할 기회입니다. 좋다! 전군 진군하라! 헛자장이야! 산적과의 두 번째 전투인가? 이 전투는 쉬어가는 전투나 마찬가지지. 적군의 사기도 떨어졌고 하니 절대 어렵지 않을 걸세. 관우와 동량의 일기토를 본다면 행운의 열매 단 한 개! 주겠네. 그럼 수고하시게나. 이거 안 쉬어갈 것 같은데 이것도. 관우와 헛자장. 아 관우와 헛자장이 아니고 관우와 동량 그죠? 그럼 시작할 때 저장 일단 저장하고. 이명이 그거 하나 먹어야 돼, 그죠? 이명이 그 민첩 하나 먹으면 올라가죠. 어차피 얘는 할 거 없으니까 올라가서. 민첩을 하나 주고. 그러면은
민첩 90 돼가지고 이제 여기 올라갈 때 사기, 순발력 X니까 올라갈 때 더 올라가나? 아무튼 그럴 거야. 가서 긁어버리고 와우 1이야! 순발력이 높기 때문에 부대 공격이 쉽습니다. 아타우는 아타우끼리 놀라고 하고 우리는 이쪽으로 무도가 들이네. 장비가 관우가 아타우가 내려올 수 있네. 일단 장비는 여기로 가. 애들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크리티컬이 잘 박히죠. 약하네. 얘네가 이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관우가 한 대 때릴 수 있겠네.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장 관우는 죽일 수 있음에도 여기서 기압 넣어주면서 족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손거는 어차피 여기로 오니까 여기로 가서 아, 간홍이 아플 거야. 아플 거니까 여기로 가. 그래서 옆에 있어. 자, 돌아오죠. 초열 이약 물고 간홍만 보죠. 협공. 아 이명이 방어력이 안 좋네. 앙 아 앙 물어! 아타오 물어! 와 이명만 공격해. 아 아파 아파. 저 위에 하나 또 내려올 것 같은데. 저기 위에 아니다 안 내려온다. 이, 지금 얘가 제일 가까운 애였어. 아타오 물어! 어? 퇴각했어. 자, 또 묘수풀이 갑니다. 이왕 저지른 거에다가 묘수풀이 갑니다. 자, 여기 있죠. 아타오가 먼저 가면 안 돼요. 관우가 먼저 갑니다. 하나를 죽여놔야 돼요. 근데 이명은 이명은 갈 필요 없어. 원래는 얘가 그 민첩 열매를 줬는데 와 유비 싸우는 거 봐. 미쳤어. 간호 여기까지 가. 다 크리티컬 터져 지금. 사기가 저쪽이 떨어져가지고. 자 유비 이제 잘 싸우고 장비가 여기로 가서 하나 때려주고. 야 두 대 때려. 한 번 더 때려. 하지만 무도가의 어떤 민첩성 무도가는 이제 민첩성이 가장 높은 병종이기 때문에 두 번 공격은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서 도구 민첩 열매를 하나 먹으면은 얘가 들어가서 얘한테 헐레벌떡 와서 때리겠죠? 그죠? 헐레벌떡 와서 때릴 거야. 그냥 때리고 싶은데 못 때리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헐레벌떡 와서 때리니까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하면 얘가 헐레벌떡 와서 여기를 때릴 거야. 그럼 안 돼? 그럼 어떻게? 헐레벌떡 와서 때리니까 헐레벌떡 와서 못 때리게 이쪽으로 가서 책략 원주. 아 이명도 힐 해주고 싶은데 헐레벌떡 와서 때리니까 이렇게. 좋아요. 지금 사기 떨어졌을 때 빨리 잡아야 돼. 빨리 달려가서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냥. 아 저 간혹만 노리네. 저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냥
반격당하면 죽으니까요. 어? 야 관우야 빨리 개세게 쳐. 개세게 쳐 개세게. 지금 사기 떨어졌을 때. 어? 빨리 헐레벌떡 맞죠? 자 때리면은 반격 안 깨물기 바로 그 봉인 아봉 아봉 걸어주고 아아 반격이 재반격 아봉 안 됐고 헐레벌떡 와요 그냥 그지? 어, 아주 그냥 죽일라고 그냥 소연 쓰면서 그냥 헐레벌떡 오는 거 봐. 금책 안 됐고 저 이쪽 와서 간홍 때리려고 그냥 헐레벌떡 그냥 어? 하지만 간홍은 만만치 않은 놈이야. 공격력이 준수해. 오 fuck 막았어. 아타오 막았어. 자 이렇게 지금 엉켜있죠? 난전인 형태가 됐죠? 난전의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걷어내야 돼요 여기. 요 부분을 걷어내야 돼. 어떻게 걷어내느냐. 예. 제일 미개한 애가 때립니다. 그렇죠? 짬처리반 유비. 짬처리반 하나 했어. 그럼 모양새가 이쁘죠? 여기 지금 갇혔죠? 여기만 걷어내면은 얘네가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족을 막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부도가 얘 사전 거리상 얘가 여기로 갈 수밖에 없네. 하이야 빵 하이야 빵 간혹 미쳤죠.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여긴 두 명 있는데 얘를 관우가 좀 처리해 줄까? 세니까. 땅. 요 이명이 살포시 와서 앙 잔반 집어먹고 짬타 이거 잔반 집어먹고 얘가 이쪽으로 와서 얘를 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얘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와서 어? 그냥 허겁지겁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잡을 수 있는 내가 얘니까 얘를 사기 웅 터지는 걸로 해서 얘를 하나 잡고. 왜 사기 안 터져? 그럴 수 있어. 그럼 이쪽으로 오면은 얘가 당하는데 얘는 당해도 돼.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책략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거든. 책략 원조 여기다 걸어줄게.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얘가 간홍을 때립니다. 뭐 얘는 유비를 때리겠죠. 사각으로 와서. 그리고 얘가 장비가 좀 앞서서 나왔으니까 얘네가 어그로가 안 끌렸으니까 안 오고 얘는 끌렸죠. 장비 때리겠죠. 뭐 얘는 안 오고 그래서 하나 정도 붙겠네요. 애드 되겠네요. 자 협공 개지랄병 됐죠. 어 협공을 써? 그러면 간홍이 안전해지죠? 아 이렇게 하지 말지. 자 아무튼 와서 때리면 반격하고 간홍이 반격해서 때리고 싶어요. 자 에이드 이 정도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연걸전 잘하는 사람은 여기서 관우가 그냥 바로 급발진합니다. 관우가 바로 급발진해요. 그냥 그리고 여긴 뭐야 초원이죠. 평지 지형도도 봐요. 연걸전 잘하는 사람은 초원 기병 다 110%야 110%니까 그냥 막 가.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위로 좀 위로 가면은 얘네 어그로도 끌 수 있으니까 조금 위로 가. 이쪽으로 가. 여기 딱 좋다. 그래서 책략하고 기압까지 해주면은 관우의 공격력이 보시면은 193까지 올라갔어요. 뒤졌다니네 이제.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정놈들 이제 다 뒤졌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거 누가 먹어야죠? 유비가 경험치가 낮으니까 얘가 때리고. 뭐야 얘 우리 편인 척 있어? 이명인 척 있어 옆에서. 이명은 얘인데 뻔뻔하게 옆에 있네. 짬타 이거 여기 잡고. 깜짝이야. 아 그 아저씨 호랑이가 너무 귀여운데 이거 어디서 나셨나요? 아씨 말 깜짝이야. 이거 뭐야. 자 이렇게 해서 때리고. 아! 좋아요. 이명 가서 때리고. 야 공격력은 아주 그냥 준수한 녀석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아 얘가 얘를 못 잡는데. 2타?
2타? 아 민첩 줬잖아. 어? 민첩 좋은데 왜 2타 안 때려? 한번 때려주지. 그럼 얘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냥 어? 그냥 얘 간홍 막 때리려고 그냥 안달복달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간홍이 맞으면 어떻게 돼? 반격을 못 한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요쪽으로 가서 손건이 막아줍니다. 손건은 사방팔방 공격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손건의 반격 데미지가 은근히 쏠쏠하기 때문에 손건을 앞으로 올리는 무침 판단. 무조건 손건 노릴 수밖에 없어. 어차피 유비해봤자 반격 못하거든. 여기서 무침 판단 해주고요. 그죠? 손건 맞아주면서 같이 대원족 각도 한번 보면서 반격 18 데미지 넣어주면서. 별 의미 없네요. 자 앞에 관우 앞으로 그 급발진 해놓은 거. 자 앞에 보내가지고 이제 슈퍼로봇 대전하면은 항상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 아무로테운 뉴건담 어? 그 뭐야 순발력 민첩인가? 뭐 아무튼 잔뜩 올려가 집중인가 그거 써가지고 엄청 올려놓은 다음에 앞에다 딱 던져놔. 그럼 다 피하면서 다 패놔. 침착한 알고트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뉴건담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그 뭐 엄청 단단한 슈퍼로봇 하나 한 기 딱 넣어놔.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 반격하면서 다 패주거든? 그 다음에 이제 다 모일 거 아니야 얘 하나한테. 그러면 뒤에 있는 맷병기 뭐 브레스트 화이어 같은 거 맷병기 그 레벨업 한 걸로 쫙 쓸어버리는 거죠. 자 이거 뭐야? 뭐죠? 짬처리 누가 하죠? 레벨 낮은 유비가. 잠깐만 아 이 타이거가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타이거가 잡아야겠다. 타이거가 잡아. 뭐 타이거가 잡기 전에 대원조 바꿔 가. 정진 쓰라고? 정진이 어딨어? 때리고 유비한테 있다고요? 어? 언제 생겼어? 아 근데 레벨업 해봤자 좋은 거 없어? 이거 그쵸? 레벨업 해봤자 좋은 거 없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연걸 조주전 시리즈는 필요 없어. 장비 경험치 두 배 열매는 열매예요. 아 장비 경험치가 늘어나니까 열매 생산 두 배라고? 반격하기 싫은데 이쪽만 가자. 정진 폐기도 생겼네? 장비로 하자. 장비하면 뭐가 되는지 알아? 2타 공격이니까 엄청 쌓일 듯. 볼까요? 오, 진짜 많이 올라가네. 간홍 걸어주면 역포공 심 레버팜?
자, 그러면은 얘는 정진 셔틀 됐네. 응? 아, 정진 셔틀. 정진을 몇 명밖에 못 걸어. 어, 대보급과. 그럼 얘가 정진을 여기다 걸어. 그죠? 때려. 얘는 두 번씩 때리니까 엄청 오르겠네. 어, 안 죽었어. 더 좋아. 더 좋아.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침략 대원주. 완전 원조 대원주. 그리고 랭이가 앙 앙 한 입. 그리고 요거는 장비가 정진 걸었으니까 때려. 정진은 안 없어지죠? 없어지기도 해요? 그 공격력 업처럼? 안 없어질걸? 한번 걸어주면? 모드가 내가 옛날에 징기스칸 전할 때는 안 없어졌어. 어? 잠깐만. 관우도 할 수 있잖아. 근데 얘 앞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 안 하네가 관우랑 유비죠. 각자에. 지금 얘는 할 거 없고. 정진 풀렸어? 누구 풀렸어? 랭이오 풀렸어? 이제 정진 다 썼어. 기합 한 번에. 얘는 은근히 살이네? 랭이오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잠깐만. 관우랑 동량 일기토인데 전생이 버려? 얘가 와서 얘를 때릴 수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족을 막아. 그 산에서 맞아. 아프게. 아, 정진 올라가는 거 봐. 공격력 무기 별로 안 올라가. 반격이라 그런가? 올라가는 거 봐봐. 반격이라 그런가? 아, 많이 올라가는 거 같긴 한데. 두 개야 지금? 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 원래 2씩 올랐나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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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치, 위치 선정. 간홍. 일부러 반격도 당해. 오! 오! 막으면 안, 별로 안 올라. 오! 그리고 유비가 가서 때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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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장비가 찔러 공격하기 전에 분신이 가서 때려. 회심으로. 그리고 오! 그리고 장비가 여기 때려주면은 간홍이 지원사격. 간홍이 지원사격. 하나요? 가나요? 오! 또 때려? 오! 어, 막았어.
이러면 찔러 공격으로 못 죽이는데? 아니 송건이 간다. 뚜시. 오. 송건 반격으로. 근데 얘 정진 안 먹었는데. 오. 뚜시. 자, 관우랑 동냥하고 얘기했던데 그냥 갖다 박어 그냥. 그냥 냅다 차 몰아가지고 붙여주면 안 돼. 붙여주면 협공당해. 가서 그냥 여기 가운데로 그냥 팍 찍어줘 그냥. 어? 눈알 튀어나오게. 자, 그리고 이명은 여기로 가. 어떻게 하지? 깨농? 깨농 여기로 가. 깨농 얘기로 가고. 산에까지 막 올라가. 와! 2타. 미친 전투. 얘가 또 올라가. 됐어. 그럼 둘이 붙었죠? 피 없는 애. 여기서. 대원조. 미친. 얘도 여기까지 갈 걸 그랬나? 갈 수 있었나? 그리고 여기 자연스럽게 어그로를 끄는 능력. 그리고 유비는 앞으로 가는 능력. 그래서 유비를 공격당하게 해서 어? 정진이 되네? 서수. 동량! 뭐야! 모르전 있나봐. 얘도 때리는데? 아 됐어. 여기는 업그레이드 모르전인가봐요. 원래 여기가 모르전인데 하나 더 주네. 어 저장 안했는데 큰일 뻔했네. 동량을 안 살펴봤었어. 아 모르전 모르전 있었어. 모르전 얘도 이제 우리 편 될 거 아니야. 하구 도적대의 수장 무력 84. 미쳤죠. 도겸의 부탁을 받은 유비가 쳐들어오자 무기를 버리고 항복함. 그래서 눌러보면은 공격 범위 보세요. 의천도령기 그거 같아. 그 뭐지? 독고구검. 아니 의천도령기 왜 전에 나오는 거야? 이제 소호강호인데 의천도령기 왜 전에 다 나와가지고 거기 막 범위 스킬 있어. 의천도령기 왜 전에 신조염전에 나온다고? 독고구검이? 신조 거기에 신조염전에 나오는 신조가 독고구패가 키우는 새잖아. 근데 걔가 이제 신조가 막 춤추는 거 보고 이제 신조가 보고 배운 게 있어가지고 막 춤을 춘다 새가?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초식을 익혀가지고 하는데 그게 독고구검인가? 아닐걸? 거기서 이제 현철검 독고구패가 쓰던 현철검 뽑아가지고 현철검법 쓸걸? 한 대 더?
앙. 미친놈이네. 와, 빨리 올라, 빨리 올라. 어? 빨리 올라. 나 관을 일기투로 끝내버릴 건데? 물리 반사는 맞으면은 피해를 받으면 깨시가보처럼 물리적인 반 그 데미지를 좀 돌려줘요. 원거리에서 맞든 어떻게 맞든. 가갑 썬 아하 썬즈. 양거가 배운 건 신주한테 배운 거고 소강호는 영호충이 배운 건 풍청양한테 배운 거. 와 깨알 깨알 미쳤죠? 관우가 가면서 일기토 걸어버리고 끝내버리겠습니다. 동량 개쎄. 어? 관우의 데미지를 버텨. 거기 대장 이 관훈장이 상대해 주겠다. 관우라고. 좋다. 야 관훈장.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덤벼라. 하이야. 야 카이팅 해야지 너는. 역시 항복을 했어야 했다. 관우 원장이 적 대장을 해치웠다. 띵띵띵띵띵. 관우 레벨 15. 관우의 레벨이 올랐다. 훈짜장이야! 자, 약속대로 선물을 주겠네! 행운의 열매, 단 하나! 자, 보상금 1900원 받고. 자. 공! 공 단 두 개! 콩은 꼭 두 개씩 주네, 이제. 최종지는 뱀성. 이제 한 곳이 남았군요 형님. 서두르시지요. 이제 한 곳만 도발하면 되는구나. 유비님, 하지만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조화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군을 물릴 수는 없지 않소? 당연합니다. 이번 기회에 적을 완전하게 토벌하지 않는다면 남은 녀석들은 잔당을 규합하여 우리에게 대항할 것입니다. 지금 막 원한이 엄청 깊어요. 송건은 그 말에 일리가 있어. 아무리 적의 만반의 책략을 갖추고 대비를 한다고 한들 어찌 전군을 멈출 수 있겠어? 어떠한 책략이 있다고 해도 이 장비에게는 소용없수다. 그냥 힘으로 밀어버리면 되는 것이오. 그러면 출진 준비를 해주십시오. 준비가 되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서 왠지 소외받는 느낌이고 좀 더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숨은 강자죠. 조용히 세죠. 주공, 이번에 조화의 목은 제가 베겠습니다. 간홍 괜찮겠소? 아, 간홍이 조화의 목을 벤다고 합니다. 송건, 조겸님의 짐을 덜 수 있어서 기쁩니다. 자, 아까부터 멍하니 있질 않느냐. 장비가 이 장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그러시오. 조화는 지략이 뛰어난 자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예상치 못하는 책략을 내놓아 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안 들어왔어. 동량. 그리고 모르전도 안 줬어. 아까 내가 죽여버렸구나. 모르전은 못 얻나? 나중에 뭐 지나가다 얻을 수 있나? 모르전! 자, 무명옷을 벗깁니다. 그래서 3이네? 다시 뭐 모르전. 할 게 없네. 그럼 바로 출진합니다. 그러면은 간홍대 간홍대 조화죠. 조화. 그리고 이명의 민첩일 빼고 지력의 열매가 있었나? 아, 지력의 열매는 없어요. 띵띵띵 띵띵띵. 유비 드디어 왔군. 뭐지? 아라비아 상인이 왔네. 중국 출신 맞아? 허나 우리는 그전처럼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런 비가 와서 황무지가 늪지로 변해버렸구나. 황무지만 해도 힘든데 늪지라니. 진군이 훨씬 느려지겠군. 형님 복병에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복병을 심어두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손건을 앞에다 놨어? 형님 설령 복병이 나타난다 해도 걱정 마시오. 이 아우가 있으니. 물론 너희 둘의 힘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야. 알겠습니다 형님. 이명. 좋아하는 보기와 다르게 허에 능한 자입니다. 절대로 약보지 마세요. 그대의 말을 새겨듣겠소. 저번 조승의 피살 사건 때 저 조화라는 놈도 장계와 함께 그 범죄에 가담하였습니다. 장계는 지금 행방이 묘연하지만 저 조화는 그 후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혀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을 잘라버리십시오. 원한이 지금 어마어마해. 손건. 주공,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화의 모금 제가 꼭 배게 해주십시오. 자, 간홍, 일기토. 펑! 조화, 각오해라! 짜장이야! 드디어 산적과의 마지막 전투인가? 왜 지겨웠겠구만. 전략 조건을 알려주겠네. 간홍과 조화의 일기토를 본다면 무력의 열매 단 한 개! 주겠네. 이번 전투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겠네. 복병은 종 두 군데에서 나타날 걸세. 어디에 가든 복병은 두 번 만나게 되네. 하지만 어느 쪽 복병을 먼저 만나느냐, 이것이 전투의 난이도를 결정을 하네. 혹시 옆에 있는 오른쪽 산을 넘어서 바로 조화에게 갈 생각은 하지 말게.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걸세. 그럼 문을 밀겠네. 승리 조건 조화의 괴멸. 이번에는 뭐 없네요. 뭐 더 준다거나 뭐 그런 게 없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교 전투처럼 여기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가 있나 봐.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거나. 근데 이렇게 돌아가 이쪽으로 가면은 더 간편해 보이지만 아니야. 아니라고 합니다. 실상은. 그리고 자, 조화. 조화 보면은 이란 만에 목이 베이고 만다. 관우에게 이란 만에 목이 베인데. 그러면은 간홍이 싸우다가 히익 이러다가 관우가 쑥 나와서 베어주나? 무력이 80. 장비는 뭐 특별할 거 없어. 경험 신호가다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뭐 얘가 왜 앞에 있지? 여기로 보내자. 여기로 보내자. 모르전도 없고. 어쩌장이야. 자, 그러면은
관우. 관우가 앞에 가서 때릴 수가 있는데 정진을 걸어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장비가 아래 맞고 관우가 오른쪽 맞고 나머지 뒤로 빠지고 그렇게 되니까 일단 책략 정진. 그래서 장비한테 하나 줍니다. 그쵸? 그리고 송건은 뒤로 빠져요. 그리고 장비는 이쪽으로 가요. 여기는 110이야 평지가. 근데 여기는 황무지야. 그래서 여기서 싸우면 안 돼. 그리고 여기는 110. 맹호대는 황무지에서 잘 싸워. 그럼 이쪽으로 가. 장비는 안 되겠다. 관우가 측략 정진 걸어줘. 누굴 걸어주냐? 깨놈. 그리고 장비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그냥 냅다 찍어버려. 그냥 냅다 찍어버려. 깨놈.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노출되어 있죠. 손건이 두 대 맞을 수 있어. 그죠? 그거를 이쪽으로 해주면은 같이 맞아. 그럼 이쪽으로 해주면은 같이 맞아. 깨롱은 깨롱은 여기다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진 않아. 그럼 이렇게 해서 얘는 깨롱을 때려. 그죠? 그리고 이쪽은 두 명은 송건을 때려. 그쵸? 오케이. 자, 장비가 반격해서 잡고. 송건 한 대 맞고 송건 맞아봤자 최대 두 대야. 그리고 은근히 튼튼해. 근데 은근히 또 안 튼튼해. 근데 또 은근히 튼튼해. 은근히 안 튼튼할 수도 있고 안 튼튼할 수도 있고. 자, 이쪽은 깨농 때리겠죠? 깨농. 그렇죠? 깨농 트랩 걸렸고. 오! 막았어. 장비. 장비 아프죠? 궁! 궁! 경치가 엄청 빨리 차네 진짜. 자, 요 정도에서 1턴 전투를 마쳤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난전이 또 난전의 형태가 됐죠. 지금 이게 어그로를 무조건 뒤를 안 보고 다 달려드는 미사일같이 싸우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우, 올라왔어. 여기 위로 올라왔어. 손건 힘들어가지고. 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를 맹호대를 관우가 때려요. 자, 관우가 때려. 아. 아. 상황에서 유비는 맹호대에게 맹호대를 때려. 정진하지 말고 맹호대를 때려. 유비 레벨 11. 이맹
장비. 장비는 여기로 돌아와. 맹호대로. 그래서 아마 유비를 때릴 거야. 내 생각에는. 호랭이들은. 아, 아깝다. 장비 안 때리겠지? 유비 때리겠지? 막타. 이명 안 때리고 유비 때릴 거잖아. 그죠? 난 알아. 아니, 이 각을 봤다고? 일단 이제 송건 당할 일 없어. 장비 8. 보병. 오, 막았어. 됐어. 그쵸? 이게 신묘한 전략이죠. 어그로. 그리고 이제 여유 있으니까 지금. 아, 정진 누가 걸린지 어떻게 알아요? 금채. 정진이 안 나와있어. 상태창에. 아, 있네. 경험상승. 간달프더블랙님 500비트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홍이 걸렸고 이렇게 두개 걸렸으니까 누구 줄까? 유비는 아, 금책이네. 이맹이 줄까? 특이무기 있는 청룡원을도 줄까? 이맹. 이맹 주자. 반은 어차피 지금 편에 공격 못하니까. 뭐 요거는 누가 먹냐면 경험치 업그레이드된 게롱. 보병이라서 안 박히네. 그냥 먹어. 아. 그쵸? 안 오죠? 대원도 봐봐. 4턴. 아직도 금책이야. 관우는 이제 다 됐어요. 누구 줄까? 경험상승, 경험상승, 경험상승. 송건이냐 관우냐. 송건 주자.
한 번 더 봐. 힐. 힐각 한 번 더 봐. 깨농? 깨농은? 이 정도. 아, 유비 공격하죠. 더럽게. 어! 풀렸어요. 금초 풀렸어. 그러면은 일단 개농이 때려. 반격 맞을 수 있는 거리에서 일부러 간홍 정진 풀렸다고? 어 그러네? 얇았네? 얘도 풀렸네? 아! 아 짜증나. 방어력이 열매 그 방어구랑 무기가 열매를 줘가지고 그냥 밀어버려. 눌렀는데 터짐. 어! 화장실!
겹칠 것 같습니다. 나이아라 소태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정진을 뭐 줄까? 가능 줘야겠지. 여포공이 일단 마련돼야 되니까. 가농 얘 때려야 되는데. 아씨, 아 짜증나. 북경강 분기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원주. 여기 복병 냄새 나죠? 여기 복병 냄새 납니다. 일단 저장. 이맹. 관우가 하나 더 가? 아, 습지 너무 극혐인데. 얘도 90%야. 포키먹기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짬뽕 먹고 오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가. 북병 있었어. 아, 너무 싫어. 역시 복병이 있었군. 허나 예상한 복병이었다. 그래서 연걸전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복병 만나고 뒤로 가서 복병 또 만나고, 그렇죠? 이거는 유비가 일단 좀 경험 상승. 유비가 책략 정진 걸어. 사이드로 돌면서 쟁략 대원조 이렇게 해주고. 알비온 0083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원조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왜? 그리고 사이드를 이쪽으로 돌면서 뚜시 반격하면은 지원 공격 해주고. 내다버린 6만화. 장비야 가농 지켜야 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사이드 지켜줘. 족마거 좋아. 무도가 돼 이렇게 해서 막아줘.
자, 됐어. 총 막았어. 예, 예, 이쪽으로 가서 못 때려줘. 그럼 유비 때려야 되고. 예, 어떻게? 이명 때려야 되고. 예, 이명 때려야 되고. 예, 이명 때려야 되고. 예, 일로 가서 이명 때려. 이명 네 대 맞네. 이명, 괜찮겠냐? 손권, 아, 이명 세 대 맞겠네. 이명 세 대 맞고. 손권이 어그로 분산. 어그로 분산. 협공. 경험치 상승했기 때문에 방어력 업! 문제가 있어요. 얘가 때리면은 때린 거에 재반격해가지고 이명 죽게 생겼어. 어! 이명! 막, 아, 한 대는 맞겠지. 한 대는 맞겠지. 한 대는 맞겠지. 순발력 어! 버려. 이명 버려. 때리고 반격하고 간홍이 지원 공격 좋아요. 관우가 뒤로 가서 처리해주면 얘를 그냥 허용해? 얘 그냥 허용하자. 관우가 쳐. 관우가 쳐. 그냥 죽여버리네. 관우이 안 때려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쟁냐 원주, 원주 막아주고 간홍! 유비! 정진 또 풀렸어. 돌아버릴 것 같아. 안 해. MP도 없애자. 하고 유비가 때리고 하, 셉니다. 방어복 또 때리고 좋고요. 장비가 관우가 막다. 그리고 여기 다 처리됐죠? 지금 여기 4기 여기에 7기 11기 남았죠?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야, 이제 얘 없었으면 뭐 못 깼다 이거. 그죠? 좋아. 좋아. 정이야. 정진 하나 마지막 정진. 유비 간홍 간홍 여기까지 가. 수송대 대원주. 이게 대원주 할 건가? 이게 대원조는 아니야. 원주 관우 바로 반격으로
벌레장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안 오죠. 야, 송건이 근처에 싹 근처에 해가지고 싹 회복해버리는 이 놀라운 개농 개농 있을 때 한 번 더 해. 정진 걸렸을 때 빨리 때려. 유비 그냥 가. 장비 그냥 가. 일로 가. 일로 가. 됐어. 미도 아마 좋을 거예요. 왜냐면 군악대라 가지고 버프 주면서 MP 채워주기 때문에 간손미 다 사기일 듯. 경험 상승 있죠. 그러면은 일부러 일로 가. 맞으면서 가. 안 맞아. 너무 세서. 먼저 넣어줘. 흥! 흥! 돌고 가. 앞으로 가. 장비 앞으로 가. 이쯤에서 저장. 유비 앞으로 가. 유비 뒤로 가. 깽. 이거 끝나고 뭐 하냐고요? 이거 끝나고 연걸전 이거 다 끝나면은 연걸전 리파임. 연걸전 리메이크 5.5 버전이에요. 의용장. 유비한테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다 처리했죠? 뭐 먹을 거 없고 장비 올라가고 유비 올라가고 송건 원조 불러 일으키고. 아! 좋아요. 방어력 상승 좋아요. 그리고 이 지역 소용돌이가 가능합니다. 간혹 소용돌이에? 아니 여포공. 여포공 활용. 어? 막았어? 더 좋아. 순간 쪽으로 가고 송건이 가서 진검다리로 대원조를 치고. 아! 관우까지 올라가고 할걸. 멍청한. 장비 안 죽겠지? 쓱! 뭐 어쩌라느냐! 적들이 가까이 왔다! 빨리 본진을 구원하라. 어, 조화가 바로 튀어나와. 조화 죽으면 안 되는데. 조화 죽으면 안 되는데. 낙서. 막았어. 똑똑하기 때문에. 깨농. 깨농 두 대 맞죠? 맞아줘. 아니 두 대 안 맞을 수도 있어. 여기 걸릴걸? 송건이 맞을걸? 송건이 두 대 맞겠다.
어? 송건. 송건. 송건! 살았어. 저장. 아, 이렇게 괴롭히지 나를. 일단 유비가 가서. 아, 2타 공격을 못하네. 이명이 퇴각을 해가지고. 오케이. 맞고 깨농이 때리고. 송건 필살기 있다고요? 그래, 이렇게 맞았는데 필살기 있겠지? 있네. 뭐지? 필살기 뭐지? 필살기를 알 수가 없어. 필살 전체회복! 좋은데? 유비의 대각을 방어해준다, 관우가. 그리고 간홍의 지원 공격으로 죽여버려. 역시 밥차를. 한 번 더. 덩궁 빼고 이거 얻은 거 효과가 있었죠. 장비 아프지도 않아. 평지라서 110%라서 이거 된 건데. 근데 여기 있으면 또 그거 맞거든? 개 같은 거 그 뭐야? 협공 당하거든? 일로 가. 잠깐만. 안 오겠지? 안다. 어, 좋아. 좋고. 낙서. 아, 간홍한테 잡고. 간홍을 어떻게든 그 좀 때려보고 싶어가지고 낙서. 간홍. 어? 아, 송건. 맞죠, 송건이죠. 뚜시. 요거는 아... 뒤에 얘만 처리하면 이제 전선이 앞으로만 되니까 유비가 한 대 때려주고요. 반격해주고. 뚜시. 뚜시. 반격하고요. 아, 간호이 같이 때려주면 좋은데. 잡아주고. 장비가 때려주고. 관우가 족 막아주고. 관우가 족 막아주고. 다 이제 올라갈까? 얘도 안 되죠. 그러면은 나는 대원주. 됐어. 이제 원주 하나 넣을 수 있네. 돌 떨어뜨리기. 그리고 조화와 간홍의 대결.
유비가 잡고 끝내자 이거. 잡고 원조 넣어주고 깨농이 가서 일기통 좋죠. 깨농이 가서 일기통 하면 너무 좋아. 거기 간홍이 상대해주겠다. 뭐지? 이 답없게 생긴 녀석은 이 자식이 날 얕봤다간 후회할 것이다. 헤헤헤헤. 그래 널 첫 번째 재물로 삼겠다. 웅훙훙. 감히 궁병 나부랭이가 나에게 도전을 하다니. 침착하자. 이 싸움으로 나도 유비군의 주력 주축이 된다. 이야! 어딜 보시는 겁니까? 그건 제 분신입니다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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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상 궁... 잔상 궁술. 이날을 위해 연마한 비법이다. 연상 공격. 연속 공격. 오! 죽었어? 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이 간홍님이 적 대장을 해쳤다. 거의 사실상 유비군의 레골라스. 근접 전투도 아주 뛰어나. 그죠? 근접에서 그냥 활 그냥 매겨버리죠. 난세의 간홍. 산적들의 수장인 내가 이런 분내기들에게. 으아! 조화의 목을 배웠다! 어짜장이야. 전략 조건을 달성했구만. 내 약속대로 보상을 주겠네. 무력의 열매야. 아껴서 먹도록 해. 좋다. 산적들을 제압했다. 보상금 2000. 짜장이야. 도겸의 죽음. 소패 회의장. 소패 백성들이 형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유빈님! 실례합니다. 들어오시오. 유빈님, 산적을 퇴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안심하고 밖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이건 저희 백성들의 작은 마음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쌀 단 한 개, 두 개. 이렇게 귀중한 것을 정말 고맙소이다. 유빈님, 앞으로도 계속 이 소패를 지켜주십시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노인 3인방, 노인 유관장, 소패에서 유관장으로 불렸던 인물들. 하지만 이제 세대 교체가 됐죠. 자, 송관. 방심은 금물입니다. 언제 이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응, 주공, 급사가 온 듯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말씀 올립니다, 유빈님. 도겸님의 용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어서 서주성으로 가십시오. 뭐라고? 도겸님이? 알겠소. 금방 간다고 전해주십시오. 서주성의 자택에 계십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어서 가시지요. 오. 저장. 소패 성례 도구상. 안녕하십니까. 도구상입니다. 운의 열매를 판매합니다. 운, 행운, 손건 7개, 관우 10개, 2,000원. 구매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6,000원. 어? 비룡도복 살 수 있잖아. 아니 그거 살 수 있잖아요? 요새 도겸님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시던데 산적들이 없어지니 맘 놓고 살 수 있겠어요? 유빈님 직접 회의장으로 찾아가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산적들을 토벌해 주셔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공습득. 인수는 레벨 20과 40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산적들에게 많은 재물을 약탈당했습니다. 유비님 덕분에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군요. 레벨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12, 16. 아, 좀 있으면 인수도 사놔야 되네. 북해 가보자. 아, 왜 북해 볼까? 북평, 평원, 신도. 어, 못 사네? 나중에 살 수 있다며. 서주만 가능. 주정. 도겸님 위험하니까 다 들렸다 가자. 여포가 조조한테 패했다는데 왠지 불안하구만. 요 근래 허짜장이라는 인물이 다녀갔어. 꽤 기품 있어 보였던데. 이곳 주점의 술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입니다. 뭘 보슈? 아, 아무것도 아니요. 저택. 집회소. 집회소로 갑니다. 이곳 도구상에서는 민첩성의 열매를 팔고 있습니다. 민첩 좋은 5개, 관우 4개. 유빈님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군요. 여포도 꽤 괜찮은 인물인 것 같은데. 세율이 낮은 이유는 도겸님의 선정 덕분이지요. 한쪽으로 치우쳐진 부분은 없습니까? 여기서는 저택. 오, 유비님, 늦지 않아 다행입니다. 어서 도겸님을 만나보십시오. 도겸님, 괜찮으십니까? 늦지 않아서 다행이고. 유비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엇입니까? 아, 보다시피 난 오래가지 못하오. 그래서 부탁이 있어이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아, 서주의 대수가 되어주지 않겠소?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중신들이 상의한 뒤 결정한 것입니다. 유비님이시라면 저희 주인으로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부디 서주를 맡아주십시오. 형님 뭘 주저하십니까? 형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겸님이 권하시는 일이니 형님 어서 결단을 내리시오. 이 서주는 외적에게 공격받기 쉬운 것입니다. 적에게 빼앗기는 일 유비님께 맡기고 싶으신 겁니다. 유비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 바람을 들어준다면 더 이상 미련은 없소이다. 유비님 부디 부탁하오. 알겠습니다. 재능은 없사오나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허락해주시는 거요? 고맙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소. 하지만 죽기 싫어. 미축 미망. 미축. 살고 싶다고 말해. 살고 싶어. 잘 있거라. 죽어. 도겸은 숨을 거두었다. 주공, 살고 싶다고 말해. 동네 지키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미축님 눈물을 거두십시오. 이 유비가 도겸님의 유지를 이어받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유비님이 저희들의 주공이십니다. 간달프 더블랭님 100비트 원 감사합니다고 왔습니다. 아, 헛자장 말투는 이제 노인. 잘 부탁드립니다. 미축 미방이 신화가 되었다. 유비님 저희들은 먼저 회의장에 가겠습니다. 유비님도 와주십시오. 간손미 다 모았네요. 지지수님 백비트원 감사합니다고 왔습니다. 그럼 주공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아니 시체 이렇게 놓고 가면 어떡해요. 형님 저희도 회의실로 가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가면 어떡해. 장비야 가자. 알았어. 후. 도경님. 한편 조조는 동탁의 잔당을 무찌르고 헌제를 구한 뒤 낙양에서 허창으로 수도를 옮겼다. 조조 하우돈 허저죠 이거 전유가 아니죠 허저죠. 뇌절 오소리님 100비트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저 같은데? 허저가 한 10인가 11부터 초록색이 됐고 그 전에는 그냥 이 얼굴의 색깔은 안 정해졌어. 이거 이 누구지? 장료 아니야? 옛날 일러스트는 것 같은데. 지금은 장료가 합류를 안 했는데. 이거 하우연 같고. 하우연. 뒤에 있는 건 뭐 악진? 순욱? 뭐 이 정도겠네요. 아 조인이다 조인. 뒤가 하우연이래. 아 맞네 뒤가 하우연이다. 헌제는 조조 이외에는 의지할 사람도 없어 말없이 조조의 의견에 따랐다. 조조는 황제를 순하기에 넣은 것이다.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아 이게 조인인가? 아 맞네 조인이네 이러고 있어. 하우도는 아직 눈 읽기 전인데도 이게 일러스트가 딴 거에서 갖고 오는 거라. 이런 우길 승천의 기세를 가진 조조에게 아직도 신경 쓰이는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여포와 유비였다. 우길 승천의 기세를 가졌으니까 이 완전 이제 싸워야죠. 완벽한 적인 거죠. 우길 승천기 다 찢어버려야죠. 가서 아까운 분을 잃었습니다. 선정을 베푸셨던 분이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구나. 도겸님을 위해서라도 이 서주는 꼭 지켜야 하오. 안 그러 수형님? 나도 내 사명을 다해 이 서주를 지킬 것이다. 그것이 도겸님 유지를 잇는 거겠지. 하하하 역시 형님 믿음직하오. 서주는 주위가 적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격받기 쉬운 곳입니다.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방책을 강구해야 할 터인데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푸큼푸큼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직은 주공 신뢰하겠습니다. 들어오시오. 여포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포라고? 여포입니까? 필시 조조에게 패하여 우리에게 의지하러 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지. 전 여포를 받아들인데 반대합니다. 여포 그놈은 상대할 가치도 없어. 보면 아주 구역질이 난다고요. 여포의 처지에는 동정이 가나 여포는 믿을 수가 없어서. 주공께서도 여포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서주를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포를 들여보내거라. 예. 여! 유비님 오랜만입니다. 부탁이 좀 있어서. 여! 여포님이 여긴 어쩐 일이요? 우리들은 조조에게 패한 뒤 방랑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 중에 서주의 유비님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서주에 온 것입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유비님 부디 허락을. 유비님 부디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유비님 아무쪼록 허락을. 알겠소이다. 소패성에 입성하십시오. 거기서 지내도 좋소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설마 이렇게 기쁜 답을 주실지 몰랐습니다. 하긴 뭐 이 서주가 조조에게 공격받았을 때도 제가 진료를 공격했으니까 유비님이 무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러고 보면 인연은 어떻게 닿을지는 모르는 것이군요. 뭐라고? 이 자식이! 아 장비님이군요. 형님이 니놈과 인연이 있다고? 까불지 마라! 이 서주는 니놈 덕분에 지킨 것이 아니야! 여포야 지금 당장 승부를 내자! 관우가 쪼르륵 나옵니다. 장비 그만해라! 막지 마시오 관우요! 난 악당을 제거하려는 거유! 장비야 일단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데리고 나와. 죽이고 왔어. 초주건 만들고 왔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우가 지금 좀 흥분해 있어서. 자, 소패로 가시지요. 예. 그럼 감사히 생각하며. 조용해졌죠? 너는 장료가 아닌가? 관우인가? 뭐냐? 호루관전 두 때 본 너의 싸우는 모습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적이었지만 매우 훌륭한 모습이었다. 지금 장비와 이명의 로맨스, 그리고 관우와 장료의 브로맨스, 이게 지금 두 개가 지금 그 연애 스토리죠. 매우 훌륭한 모습이었어. 그런데 네가 어째서 여포 같은 자 밑에 있느냐? 그렇게 됐다. 하지만 한번 주인으로 정한 이상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가 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의 얘기야. 여포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나는 여포님을 한번 변화시켜보고 싶다. 지금은 그것뿐이야. 그런가? 그렇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리하여 여포는 소패에 머물게 되었다. 과연 이 선택은 바른 것이었을까? 서주 회의장. 자, 볼까요? 아, 늘어났어. 장수들이. 미축. 군악대. 제갈량보다 상직을 부여받았다. 입촉 후에 제갈량보다 상직에 부여받았고. 주의 아군 MP 회복, 상태 이상 회복. 조조전에서 무의가 하는 게 이제 상태 이상 회복이었는데 거기에 MP 회복까지. 각종 버프들을 걸어줍니다. 각성도 있고, 각성 좋죠. 강행도 있고, 강행 빨라지는 거 필수죠. 연대 연병, 고향 환성, 알짜 스킬만 있어요 지금. 지금 간소미가 지금 주축이죠. 그리고 부대 특성이 BSBSSSB니까 90만 다 넘으면 돼. 90만. 그러면은 미축은 지력 4개, 지력 4개, 통솔 1개, 그리고 민첩 4개, 그리고 무력 8개, 이렇게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통솔 하나 올려놓으면 좋거든요. 통솔 하나 매기죠. 하나만 매겨도 되니까. 그러면 다음 판에 미축에게 통솔 1 매기기. 하나만 매기면 되니까. 공격받을 일이 많거든요. 왜냐면 얘가 어그로를 끌 때가 많아가지고. 하나 주고. 무력은 8개. 됐다. 이 정도. 그리고 밑빵. 밑빵은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냥 보병이에요. 방어력만 S, 다 B예요. 그럼 다 70 이상이면 되거든? 아, 다 90 이상이면 되거든? 다 90 이상이면 되는데 밑빵. 밑빵은 통솔. 통솔 3개. 무력 12개니까 6개. 민첩 9개. 행운 10개. 지력 90개, 90이니까 38이니까 19개. 속으로 돌아오나 용서받지 못하고 처형되었다. 진성불빠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 그래서 지금 열매를 매길 거는 많거든요. 지금 조금만 먹여도 되는 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조은의 무력 3, 송건의 지력 3, 이명의 무력 3, 지력 1, 미축의 통솔 1, 지력 4, 미축의 지력 4, 미방의 통솔 3. 관우가 민첩 4. 미방?
이게 결국엔 다 출진 못하거든? 미방은 안 키워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미방 근데 통솔 3 매기면은 좋을 것 같긴 하거든? 지금 통솔의 열매가 4개 있어서? 간홍한테 통솔 8개 매기는 것보다 쭈짱? 쭈짱? 나중에 엄청 많이 들어오긴 해. 짬타이거? 짬타이거는 무력하고 지력만 필요해. 미방 통솔 3 이렇게 매겨? 미축 통솔 1 미방 통솔 3 이렇게 매겨? 그리고 좀 써? 장비나 유비 통솔 100부터 만드는 게 효율이 좋다고? 유비는 통솔 8 장비는? 통솔 9 통솔 9 그럼 통솔 열매 모아요? 미축만 하나 주고? 아 통솔 열매 두 개 줘요? 갑옷 5 레벨 팔면? 장비가 4 이거 고차거든? 이것도 고차고 깨줄까 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마리씩 일단 유비는 무조건 쓰니까 유비를 해주는 게 좋겠네. 근데 미축은 통솔 하나 올려주는 게 난 좋을 것 같아요. 미축 하나 주고 미방은 주지 말고 유비 통솔 8 주고 관우 민첩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20하면 전직해 근데 유비가 이제 좀 막아줄 수가 있지 그래서 오늘 연결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인수를 그때 안 샀는데 언제 사지? 근데 저 그 센빡 가야 돼가지고 그리고 뭐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 얌얌님이 그 어저께 뭐 은퇴 선언을 해가지고 제 카페에도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그 그게 지금 일대 엄청 소란인가봐 근데 이제 제가 또 멘탈을 좀 상하게 하는 어떤 채팅창 문화라던가 그런 거에 좀 일조를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사실은 이게 은퇴 선언을 한 사람이 웹툰계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시즌 1호 웹툰 은퇴 웹툰 작가 은퇴 웹툰 작가가 있었어요 이민스라고 근데 이제 이민스 같은 케이스는 굳이 은퇴 선언을 안 해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얌얌님이 당연히 평상시에도 쭉 생각해오던 부분이지만 그 은퇴를 좀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거를 왜냐하면은 그냥 취미로도 그냥 자기야 할 거 하면서 그냥 중간중간에 켜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최대한 제가 뭐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얘기를 좀 해서 좀 돌아올 수 있게 나중에라도 근데 지금은 얌얌님이 엄청 연락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완전 막 오히려 방송하실 때보다 더 바쁠 거야. 그래서 아무튼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그 일단 시청자분들한테도 뭐 죄송하지만 얌얌님한테 뭐 이 사과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좀 취미 방송으로라도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뭐 제가 사실 뭐 대본 같은 걸 준비를 안 해서 횡설수설 하지만 저도 사실은 좀 혼란스럽고 하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잘 말을 해줘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저도 개인 방송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멘탈이 좀 터지고 했지만 이 개인 방송이 주는 커뮤니케이션의 재미가 있고 얌얌님도 분명히 돈 벌려고 인방을 시작한 게 아니고 재밌어서 시작하신 걸 텐데 좀 그 재밌는 취미 하나가 좀 사라지는 것보다는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하지만 이제 이미 선포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선포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냥 방송을 이제 급방종하고 생각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냥 뭐 방송을 뭐 줄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예 그냥 진짜로 은퇴 선언을 하셔가지고 모양새가 좀 단호해지긴 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에? 우리가 말을 하고 얼마나 지켜? 우리가 말한 거 다 100번 말하면 100번 다 지킵니까?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 얌얌님이 혹여나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그때 추하다고 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다 반겨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발언은 뭐 안 되겠지만 뭐 다른 인터넷 방송인들이 많이 설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얌얌님의 그 결정이 뭐 경솔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뭐 몇 개월 전부터 생각했겠지.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는가? 근본적인 물음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까지 가면은 생각이 누구를 원망한다거나 누구 때문에 뭐 못 살겠다느니 이렇게가 안 돼요. 뭐 누구를 뭐 증오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본인에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뭐 때문에 하고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좀 뭔가 벙 쪄. 그래서 공감 못하는 악플맨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 얌얌님 방에서 엄청 했죠? 쏟아냈죠? 근데 이제 이번 기회에 세 분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얌얌님 같은 경우는 최고가 아니야. 갑복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갑복이님한테 이제 제가 또 쏟아냈던 악플들이
이거는 이제 제가 또 계속 살면서 계속 갚아야 될 부분이고 이번 기회에 또 갑보기님에게도 좀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심한 게 이제 얌얌님이었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마스카님이죠. 그래서 마스카님한테도 다시 한번 좀 이번 기회에 좀 사과를 드리고 싶고 자꾸 제가 나대면서 채팅창으로 나대면서 채팅 반응이 좋다고 해서 나대면서 자꾸 그 방송의 주인이 스트리머인데 방장인데 자꾸 그 관종같이 굴면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의식을 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 얌얌이 방송에 요즘에 또 잘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갑보기 방송을 또 자주 안 가는 방송 이유랑 비슷한데 가면은 근질근질해져. 이게 그러니까 얌얌님이나 갑보기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 방송이 워낙 그 찰지게 하다 보니까 그 딱 떠오르는 드립이 있는데 그 드립을 참기가 힘들어. 그래서 좀 미안해서 한동안 안 갔어요. 내가 가면은 또 소란 피우니까. 그래서 갑보기님이나 이제 갈 때는 이제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키보드를 좀 압수를 해야 되고 지금 뭐 편서수설하죠. 뭐 얌얌님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언제 뵀냐면 트위치 제가 아프리카에서 트위치로 이적을 하고 얌얌님이 이제 트위치로 가고 싶었는데 그 초대가 안 돼가지고 그 섭외 제의가 안 와가지고 따로 마이크라는 그 담당자한테 자기는 언제 선정되냐고 뭐 메일 보내가지고 뭐 난리가 나가지고 뭐 그때 그 막 장난식으로 막 도발하듯이 해가지고 그게 이슈가 되면서 나중에 2차인가 3차 섭외 시기 때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그때 알았어. 나는 그 전에 다음 팟에서 그때 나중에 알기로 이제 시작되는 밝음 시바기님하고 얌얌님하고 뭐 대충 뭐 그렇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다음 팟에서 활동하실 때는 몰랐어. 그래서 아 또 뭐 시바기 부하 시절이에요. 그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무튼 트위치에서 봤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하이지를 알려주신다고 해가지고 그때 같이 방송을 하면서 그때 딱 느꼈어요. 저는 아 이 사람은 될 사람이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에너지가 있다. 사실 별거 안 하거든. 말투가 좀 재밌는 거. 근데 그거 이외에 어떤 강한 아우라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재밌다. 이 사람 재밌다. 이 사람은 되게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나중에 다음 팟에서 원래 유행했었죠. 쳤다가. 그래서 그 문화가 트위치로 좀 수입이 됐을 때 얌얌님하고 이제 섰다 하면서 좀 많이 친해졌고 그래서 이제 좀 얌얌님이 놀러 오시기도 했고 저도 한번 놀러 가기도 했고 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트위치 자체가 시골이었기 때문에 교류가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방송도 사실은 각이 잡혀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냥 중구난방이었어. 그냥 방송 키면 키는 거고 안 키면 안 키는 거고 그냥 방송하다 그냥 갑자기 뚝 끊어져서 가도 막 뭐라고 안 하고 그냥 그런 식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방송 뭐 딱 하려면 뭐 게임도 딱 준비해야 되고 옛날에 안 그랬거든. 그냥 켜가지고 오늘 뭐 하지? 뭐 재밌어요. 그럼 이제 설치하느라 한 2시간, 3시간 가. 물론 그게 긍정적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정도로 너무 서로 다 준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편하게 켜던 상황이라 교류가 좀 활발했다 이거였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얌얌님이 이제 재밌으니까 그 특유의 친근함과 그 어떤 재밌는 유쾌한 아우라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커졌죠. 커지면서 저도 이제 연락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뭐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누구한테도 말한 적은 없지만
왜 그러냐면은 얌얌님은 항상 커리큘럼이 있어. 뭐가 있고 뭐를 항상 하고 있고 뭔가 이제 커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내가 가가지고 급작스럽게 전에는 가가지고 뭐 합시다 하면은 어차피 이쪽도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뭘 하고 있어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와가지고 뭐 합시다 하면은 기다리던 시청자들도 싫고 준비한 사람도 당혹스럽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거절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따로 연락하는 연락을 막 활발하게 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좀 교류가 좀 적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좀 더더욱 채팅창이 와가지고 뭐 같이 하자는 얘기보다는 악플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데 아주 그냥 제가 아주 그냥 가이드라인이 돼가지고 이 정도는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게 분위기를 만들었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봉장이었고 가이드라인이었고 제가 근데 제 욕심은 얌얌님한테 이제 악플을 막 달던 입장에서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좀 지금 생각했던 거 뭐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셔서 본인에게도 방송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하시되 취미로라도 간간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바로 하면 모양이 빠져가지고 좀 안되겠지만 좀 그런 생각 정도 아예 그 생각의 그 여지를 안 닫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항상 문을 반틈은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다시 방송하면 가서 악플 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또 하나의 저도 시청자고 옛날부터 봤던 막 그렇게 막 엄청 친하진 않지만 그 지인이고 하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아무튼 죄인 이병건의 변이었습니다. 변명이었고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갈게요. 센빡 가세요? 회의 할 거예요. 그 TRPG 관련해가지고 구현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하고 저도 좀 평소에도 다른 뭐 프로젝트 드라이빙 방송 같은 걸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 카메라를 설치해서 좀 따라가는 건데 운전하면서 방송을 못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뭐 옆에서 누가 찍어줘야 된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냥 근데 그게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요. 이게 블랙박스처럼 앞에다 거치를 해놓고 나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쭉 가도 그건 괜찮은 건지 아니면 대화를 하는 게 안 되는 건지 뭐 혹은 뭐 옆에 사람이 있어주면 괜찮은 건지. 아 케인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처 없이 그냥 드라이빙 하다가 땡기는데 멈춰서 뭐 구경도 하고 동네 그런 것들. 아 이수자님 갑자기 또 재발했어요? 이수자는 쉬어 이제. 이수자 아프니까 쉬고 사수자나 육수자님 중에서 한 명 데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만 있으면 자꾸 이수자님 불러가지고 사수자나 육수자님으로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제가 뭐 또 따로
몇 가지 뭐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것도 하고 뭐 한번 모이기가 힘드니까 회의 갈 때 같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내일 배텐 있고 내일 모레 따윤이님 초대석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